어떤 시장의 변화가 확실하게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게 뭔가 호재도 없는데 왜 오르냐. 이렇게 시그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피비입니다. 자, 지금 시장 비트코인 막 상승하면서 이제 지금 약상승 반복하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이 추가로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들을 지금 이제 온체인 지표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온체인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OPR 레이티오, SOPR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익절을 많이 터지면 이 지표가 막 치솟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던 사람들이, 내지는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딱 던지면 바로 이 지표가 탁 튀어오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이 지표가 갑자기 막 튀었잖아요. 근데 요게 제가 저번 방송인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기 투자자가 익절을 이렇게 대량으로 터졌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많이 팔았다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호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요게 시장의 추세가 바뀌려는 신호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요때 이제 시장이 하락할 만큼 하락하고서 작년 7월 17일경에 대량으로 익절이 터집니다. 장기 투자자 쪽에서. 근데 익절이 터지고 나서 살짝 조정받았다가 바로 상승해버려요. 그때부터 상승 추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요번에도 장기 투자자 익절 터지자마자 시장 쭉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가요. 그렇죠? 뭔가 하나의 신호였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지표를 분석을 할 때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도 보지만 이렇게 이상 신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주목을 많이 합니다. 안 터지다 갑자기 터지는 거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추세 전환 신호 중에 하나였고, 결국은 이제 실제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이제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결제 약정 지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딱 키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미결제 약정, 이 노란선 보이죠? 이 노란선을 이 보라색 선이 상방 돌파하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결제 약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30일 평균값에 비해서 이제 장기적인 추세에 비해서 단기적인 추세가 강하다는 거니까, 어쨌든 굉장히 이제 미결제 약정이 많이 늘어날 때 이 노란선을 돌파하는 겁니다. 보라색 선이 골든 크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약세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미결제 약정의 노란 선을 뚫고서 골든 크로스 발생하고서 상승 추세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12월 우리 크리스마스 랠리 기대했던 분들 많은데, 요때 이제 온체인 지표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시장이 결국 더 빠졌어요. 근데 요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상승이 대부분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요 이제 노란 선을 돌파해서 상방을 유지해주게 되면 시장이 다시 상승한다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신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신호가 나왔고, 좀 이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좀 떨어지면 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신호가 이렇게 신호로 봤을 때 시그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또 이제 2월, 3월 이번 시장이 또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리아 프리미엄 인덱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치 프리미엄이거든요. 자,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100만원이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101만원이에요. 그럼 역프리미엄 발생해서 마이너스 이제 1%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110만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1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 10%입니다. 플러스 10%.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면 이 지표가 치솟아요. 근데 이 지표가 오른다는 거는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잘 못해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오르면,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막 미친 듯이 사잖아요. 그러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해외 투자자들 거 물량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잘 보게 됐을 때, 상승장일 때 이 지표가 막, 상승장이 끝에 달할 때 이 지표가 막 치솟고, 이제 상승이 막 시작될 때 이 지표가 막 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지표가 하방 추세를 지금 계속해서 12월부터 하방 추세인데, 이 하방 추세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리고 고래들이 선물 거래소에 이제 막 그 선물 거래소에 물량을 보낼 때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빠집니다. 근데 이제 선물 거래소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내는 것을 고래들이 좀 중단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근데 지금 선물 거래소에서 계속 비트코인 보내는 양을 줄이고 있어요. 고래들이 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지표 떨어지면 그때부터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추세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7점인 상황입니다. 신규 매수하기에.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진짜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이더리움 테이커 바이셀 레이티오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세가 많아지면 이 지표가 올라가고 매도세가 많아지면 이 지표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 지표가 이제 이 지표가 떨어질 때 시장이 올라가고 이 지표가 올라갈 때 시장이 빠졌어요. 항상 거의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 지표가 올라가면서 시장도 올라요. 보통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이유를 찾아보기보다 그냥 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자, 완전한 불장, 이번 연도 불장 이렇게 오기 전에 옛날 시장을 보게 되면 옛날 시장에는 똑같이 움직였어요. 매수세 들어오면 올라가고 매수세 떨어지면은 다시 가격도 떨어지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했던 시장이 원래의 시장이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불장이 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 지표가 떨어져야 떨어질 때 오르고 이 지표가 오를 때 빠집니다. 매수세,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야지 그때서야 이제 매수세에 투자자들이 나서고 있고 막 오를 만큼 오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게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매수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이 테이커 바이셀 레이티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전 시장처럼 마치 예전 시장처럼 다시 상승할 때 상승하는 이런 시장으로 돌아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시장이 저는 이제 막 그렇게 기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이 이후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던 시장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동반돼서 왔거든요. 이렇게 같이 오르는 시장 이후에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얼마나 오르냐? 1000달러였던 이더리움이 4000달러까지 4배가 뛰어요. 이번에도 4배 뛰면 대박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상 신호가 하나 포착됐다는 점을 이제 좀 주목해보시면 좋겠다. 좋은 신호든지 나쁜 신호든지 뭔가 신호는 확실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승하는 거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부분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 뭔가 호재도 없는데 왜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오르는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결국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물량이 빠지면 오릅니다. 왜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디파이에 맡기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거래소에 투자를 하면 돈을 빼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특징이 바이낸스나 업비트든 빗썸이든 어디 거래소를 쓰든 투자를 하면 그냥 그 거래소에다 맡겨놓잖아요. 근데 외국 투자자들은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투자를 딱 해놓잖아요. 내가 비트코인을 샀어요. 오래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 지갑으로 빼놔요. 보통 다 그래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매수를 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려고 하면 이 지표가 보통 빠지고 하는데 이 지표가 빠지면은 가격이 원래 올라요. 보통. 자, 이런 식으로 이 지표가 이렇게 쭉 빠지면은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지표가 빠지는데도 가격도 빠졌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금리 인상, 글로벌 금리 인상 같은 어떤 그런 이슈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겁먹고서 돈을 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표가 빠진 만큼만 이게 이제 가격에 프리미엄을 얹어줘서 회복이 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무조건 전고점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프리미엄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 프리미엄 생겼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프리미엄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비율 지표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지표상 골든크로스 발생하면 스테이블코인 이제 지표상으로 매수 포인트, 매수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지표상 골든크로스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고 매번 늘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지표가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호는 확실하게 줘요. 그러니까 약간 10번 중에 한 6번 정도 맞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승률이 엄청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는 줘요. 매번 잘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요번에 이 지표로도 매수 시그널이 나와줬다는 점. 자, 그리고 SSR 숏 모멘텀 지표로 봤을 때도 이 지표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막 상승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 바닥을 거의 다 도달했을 때 이렇게 상승해줄 때가 저점 다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5월 이제 하락장 때도 5월 이제 중 이제 약간 반짝 하락장 때도 중순부터 이 지표가 막 상승을 시작하더니 그제서야 시장도 상승을 시작하고 이 지표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매수세도 떨어져서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이 지표가 선행성 시그널을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당시에도 제가 1차 저점 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도 이제 1차적으로 이 지표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양한 관점, 이 관점 포함해서 여기서 이제 1차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바닥권 도달해주고 나서 상승했을 때 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떨어질 때는 이제 슬슬 매수 동력이 약해진다. 이런 걸 이제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올라간 상태니까 크게 불안해할 거 없이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제 테이커 바이셀 레이티오를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상에서도 지금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도 보통 이제 이 지표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 지표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슬슬 떨어진다는 신호였는데 요번에도 바이셀 레이티오 중에 바이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시장의 변화가 확실하게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게
뭐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 간다는 신호냐? 몰라요. 비트코인 대하락장의 신호냐? 저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시장의 어떤 변화는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해주고 있는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의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이상신호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이 좋은데 어떤 종목을 담아가냐가 굉장히 핵심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 당시에 이제 편집 영상으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관심 종목 여러 개 좀 뽑아서 이 종목 한 번 더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보시고, 좀 이제 어떤 종목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장 상승에 큰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거다. 그 대신에 시장이 막 계속 가파르게 올라서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 5만 달러 정도는 가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